자, 이번에도 법 독해 유형편 3강의 2번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오늘날 우리의 지식은 increasing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증가하고 있느냐? breakneck speed. 자, breakneck. 목이 부러질 속도. 목이 왜 부러지니? 갑자기 막 엄청나게 빨리 들어가면 우리도 뒤로 제껴지잖아. 그 정도로. 그래서 맹렬한 속도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맹렬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theoretically. 자, theory 하면은 이론이란 얘기지. 그거의 부사형태야. 이론적으로 우리는 should understand the world better and better. 세상을 점점 더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지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상을 그만큼 더잘 이해할 수 있겠지. 이론적으로는 그렇대.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논지는 그게 아니지. 하지만 아니, 지식의 수준이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 대해서 더잘 알아야 하는데, 하지만 very opposite, 반대 상황이 이제 happening,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 상황이라는 건 뭐야? 지식은 증가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our newfound knowledge. 자, 우리의 새롭게 찾아진 지식들은, 이게 지금 주어가 되는 거겠지? 지식들은 read to 뭐뭐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지식은 뭐로 이어지느냐? 더 빠른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새롭게 지식이 생기면 그 지식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더 빠른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로 이어진대. In attempt 하니까 뭐뭐 하려는 시도에서, 뭐 하려는 시도에서, to understand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뭐를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we expanded amount knowledge. 우리는 expand 합니다. expand 한다는 얘기는 확장시키다. 나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많이 알고 싶어. 그러한 시도에서 우리는 확장시키는데 뭘 확장시키느냐? 지식의 amount, 양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지식의 양을 확장시키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주는 거야. 누구? 위치로 확장시켜 주는 것은 read only to 뭐뭐로 이어지고 있는데 뭐로 이어지고 있냐? 더 빠르고 더큰 upheavals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upheavals라는 것은 격변. 격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이해 잘 해야 되거든. 자, 우리가 새롭게 지식을 얻게 되지. 그 지식을 통해서 더 빠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랬어. 이 변화라는 단어를 지금 뭘로 바꿔준 것뿐이냐? 격변이라는 단어로 바꾼. 격변이란 단어로, 아이씨, 격변이라는 단어로 바꿔준 것뿐이야. 자, 우리가 세상을 더잘 이해하고 싶어하고 지식을 얻었어. 그 지식의 양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늘어난 지식만큼 세상은 더 빠르고 더 크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야.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we are less and less. 우리는 점점 덜할수 있는데 forecast the future, 미래를 forecast,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덜 하게 된다는 거야. 더 많이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적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왜더 적게 예측을 하는 걸까? 세상이 너무 크게 변하니까 그큰 변화를 우리가 예상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생각해 봐요, 얘들아. 선생님이 1980년도에 태어나고 1980년부터 하고 1990년도 이 사이의 변화와 2010년도에서부터 2020년도 사이에서의 변화,
이 변화를 A라고 놓고 이 변화를 B라고 놓으면은 A의 변화가 더 컸을까? B의 변화가 더 컸을까? 당연히 A의 변화가 더 컸어. 왜? 우리가 A 시대에 더 많은 지식들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 지식을 통해서 더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1980년도에는 뭐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까? 1980년도에 타던 자동차와 1990년도에 타던 자동차는 똑같은 휘발유로서 4개 바퀴로 달리는 그냥 보통 자동차예요. 근데 2010년부터 2020년에 자동차는 어떻게 변하고 있니? 휘발유가 아니라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차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세상이 더 크게 발전하고 있고 더 크게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변화를 예측을 할수 없게 되는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한 10년 후에도 그냥 전기차 타고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지만 10년 후에 웬 전기차?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차, 음식물 쓰레기를 녹았고 주행이 가능한 차 이런 것들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이 너무 크게 변하다 보니까 예측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자, 1010년대, 1010년? 1020년이면 진짜 옛날인데. 자, 1010년대에는 it, 투다. 자, 여기서 투가 진주어가 되겠지. 자, 진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뭐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웠느냐? 유럽이 어떤 모습일지, 언제? 1050년에는 어떤 모습일지 예측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자, 1016년도에 1050년대 유럽은 어떤 모습일까 예측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웠대요. 왜? 그만큼 변화가 크지 않던 시기니까. 자, 물론 다이너스티 하면은 왕조란 얘기야. 자, 물론 왕조들은 might fall 무너졌을지도 모르고 people 사람들은 rely on 의존할지도 모릅니다. 농업에 의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1016년 기준으로 1050년을 예측했을 때 아마 1050년에는 왕조가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아마 농업에 의존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it was clear then 가주어 또 역시나 진주어. 진주어 하는 것은 클리어, 명확합니다. 뭐 하는 것이? 1050년 유럽은 여전히 누구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그리고 또 that it would be an agricultural society, 농업사회일 거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었대. 1015년에서 1050년을 예측할 때는. 근데,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지금 we have no idea. 자, 요 have no idea 하면은 아이디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have no idea 하면은 아이디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른다라는 의미. 자,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Due to plenty of knowledge. 자, 요 due to는 가져가야지. Due to 뭐와 같은 말? Because of와 같은 말. 뭐뭐 때문에. 자,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많은 지식 때문에 유럽이 2050년에 어떠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당연히 뭐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We cannot say.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정치 시스템을 유럽이 가지고 있을지, 2050년에. 또는 어떻게 그 유럽의 일자리 시장이 비스트럭티드 형성될지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강의실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해야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방대한 지식을 알게 됨으로써 해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라는 의미의 글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냐? 4번이 그대로 주제문이 되는 거지.
더 지식이 더 많아질수록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더 어렵다. 그만큼 세상은 격변하니까, 심하게 변하니까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요 but이라는 단어, 여기 but부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시작이 되지. 그 다음에 여기 반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합시다. 반대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식이 많아지면서 세상을 더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더 잘 이해하는 게 힘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expand, 지식의 양을 확장한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저를 그대로 받아주는 위치. 저를 받아줄 때는 선별적인 단수 취급하다 보니까 read 뒤에 s가 붙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빠르고 더 큰 적변으로 이어진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consequently, 연결어 좀 봐두도록 할게. 그래서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대로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아마 정리 많이 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더 힘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진주어 가주어, 그 다음에 가주어 it 진주어 돼. 얘도 역시나 진주어 돼. 자, 그 다음에 유럽은 지배되는 거니까 수동 형태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조적으로, 그 다음에 due to라는 단어 말고 because of로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because of도 좀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순서 파악하는 문제로 좀 보도록 할게.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니? but 앞에서 하나 끊어보고, but 그 다음에 consequently 앞에서도 하나 끊어보고, 그 다음에 in contrast 앞에서도 끊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도록 하자. 순서 추로.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